아, 도대체 캐나다 남편 무슨 일을 벌인 거죠? 테이블 사이즈 안 맞았어요. 근데 아빠 저기 잘했어요. 아, 아하, 지우야 안녕. 지훈이 안녕. 아, 저게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와. 야, 캐나다 남편은 그 손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빈 공간에 딱 맞게 테이블도 세팅하고 이 너저분하게 채워져 있던 살림살이도 정리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확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와, 이러면 마음이 풀리죠. 잠시만요, 지훈이. 여기 장난감이 여기 아이고, 있어. 아이고. 지우, 앉아. 앉으세요. 오케이. 아이들 데리고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러다 캐나다 남편이 권태기 오는 거 아니죠? 이야. 어? 한글로 뭐라 쓰네요. 아, 아내 이름. 음미방. 와. 음미방. 이야. 어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감동받았어요, 아내.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내는. 음미방. 그러게요. 음미방. 대박, 멋있다. 아, 저러고 좀 해봐요. 인테리어 프로 하잖아요. 아, 우리 집은 공간이 없어요. 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 말고 욜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굳이 멀리 가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든지 그러란 뜻이 아닐까? KBS